안녕하세요, 여러분. 치나미국 약사입니다. 지난번에 장수물질 레스베라톨과 먹으면 시너지 있는 영양제들을 소개한 후에 많은 분들이 이 영양제들을 어떻게 복용하는지 문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제가 다루었던 NMN, 레스베라톨, 퀘르세틴, 피세틴 등의 장수물질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먹는지 그 복용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먹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먹는지 그리고 그 이유와 알기 쉬운 과학적인 근거도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한 가지 약물을 먹어도 사람의 반응은 각기 다른 방식이어서 결과도 천차만별이죠. 예를 들어 어떤 약물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연령이보다 젊은 사람에게 더욱더 효과적일 때가 있죠. 이 말은 결국 각 사람의 특이 유전체에 따라 약물도 다 다르게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복용법은요, 약사가 먹는 하나의 예시니까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 복용법을 찾는데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낮에 일하고 많은 것을 처리하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맑고 또렷한 집중력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NMN과 항산화 영양제들은 아침에 먹는 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NMN만 해도 제 경우에 예전에는 캡슐형을 1g 먹었는데요. 지금은 아침에 750mg 파우더를 혀 밑에 녹여 먹거든요. 근데 먹은 후에 한 10분쯤 지나면 심장이 이렇게 두근거리기 시작하면서 머리에 전구가 하나 딱 켜지는 느낌이 들어요. 각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커피 마셔주는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NMN과 레스베라톨은 쌍두마차의 두 마리 말처럼 시루토인을 활성화하는 효능이 마치 연료와 가속기처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에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함께 먹으면 시너지 오르는 비타민 K2, 퀘르세틴 등과 복합으로 먹는 걸 추천해요. 이제부터 이 영양제들이 좀 얽히고 설키면서 흡수율도 높아지고 시너지가 오르는 오묘하고 신통한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K2, 비타민 D3. 얘네들은요, 같이 먹으면 심혈관과 뼈 건강에 좋고요. 오메가3와 비타민 D는 함께 먹으면 정신 건강에 좋은 세로토닌 레벨이 올라가고 또 직장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오메가3의 생선 기름이 지용성 항산화제인 레스베라톨, 퀘르세틴, 피세틴의 흡수율을 돕습니다. 저는 피세틴도 첨가해서 먹는데요. 레스베라톨, 퀘르세틴, 피세틴, 이 모두가 낮은 흡수율이 단점이어서 저는 흡수 중과 보충제를 따로 더해줍니다. 그 하나가 앞서 설명한 오메가3 피쉬 오일이고요. 두 번째는 검은 후추 성분 바이오페린입니다. 항산화제 레스베라톨은 쉽게 산화하는 오메가3의 산화를 막아주어서 레스베라톨과 오메가3는 서로 윈윈하는 조합이기도 하고요. 특히 오메가3는 이세 가지 폴리페놀 성분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같이 먹으면 항염, 면역 강화, 다이어트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바이오페린은 수용성, 지용성 영양제 유효 성분의 이동을 돕는 dormant nutrient, 열 영양제로서 그 자체도 항염,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레스베라톨, 퀘르세틴, 피세틴 이세 가지 폴리페놀 성분이 장에서 잘 흡수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추천하는 복용 시점은 아침입니다. NMN의 경우 위가 좀 예민하신 분은 아침 식후 복용도 되지만 빈속에 NMN을 복용하면 흡수가 더잘 됩니다. 레스베라톨, 퀘르세틴, 피세틴, 오메가3, 바이오페린, 비타민 K2, 비타민 D3 이런 지용성 물질은 아침 식후에 함께 복용해 보세요. 아침 식단에 버터, 요구르트나 식용유, 참기름 등이 들어 있으니까 식사 후 혹은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더잘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 약 가짓수가 너무 많죠. 이렇게 많은 알약을 먹을 경우 흔히 간 손상이 우려되는데요. 이 영양제 조합은 신기하게도 거의 하나하나가 다 간 기능을 개선하고 간 조직의 섬유화나 암 발생을 막는 효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수물질 조합과 다른 영양제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간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 신장입니다. 정상적인 복용량만 잘 지키면 문제 없을 테지만 퀘르세틴과 비타민 D는요, 고용량을 먹게 되면 신장 손상이 올 수 있어요. 특히 고용량 비타민 D는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다소 떨어지시는 분은 권장 용량을 잘 지키시고요. 그래도 염려되신다면 비타민 B군, B1, 2, 6, 12 등을 함께 챙겨 드시면 신장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MNN, 레스베라트롤이 우리 신장을 보호해주는 기능까지 이미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레스베라트롤은 영양제의 과다 복용으로 올 수 있는 신장 손상을 막아주는 효능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점심이나 저녁 때 음식과 함께 복용하고요. 개인의 피로와 선호도를 따라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은 저녁 식전에 먹거나 아님 유산균과 같이 자기 전 빈속에 복용하세요. 동안 관리를 위해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을 복용하시려면 눈 정말 딱 감고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NMN 파우더를 드시는 분들은 물에 타거나 요구르트 등에 섞어 드셔도 되지만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sublingual root, 그러니까 이렇게 혀 밑에 넣어 드시려면 가루를 우선 혀 아래에 털어놓고 3분가량 녹여서 흡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잔량은 그대로 삼키세요. 싱클레어 박사는 MNM을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분이 과거 NMN 생산 기술이 미숙한 시절 NMN 가루를 물에 녹여서 쥐 실험에 사용할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생산 테크놀로지가 발전되어서 상온에서 NMN 안정성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참조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프로헬스사 웹사이트에 올라온 자료예요. NMN 유효 성분의 안전성이 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조회사 측의 자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우더를 냉장 보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여행할 때 NMN을 상온 보관하면서 부담 없이 복용하려고요. 노아의 종말에 등장하는 이 영양제들은 공식 복용 권장량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은 용량에서 시작하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작용, 효능 등 개인 경험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양을 늘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째로 NMN 복용량은요. 사실 제가 제일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동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하루 1g을 복용합니다 하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제 스스로도 좀 답답했죠. 진짜 공식적인 복용량이 아직 정해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Youth and Earth라는 NMN 판매 영국 회사에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유럽에서 NMN 소비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드디어 이런 데이터가 올라오네요.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저는 750mg 먹어요. 그리고 두 번째 레스베라트롤은 600에서 1000mg 그 사이에서 복용을 하시고 또 세 번째 퀘르세틴은 800mg, 시중에 800mg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꽤 많아요. 그리고 신장 보호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간헐적으로 복용을 중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세틴 고용량요법 헷갈리신다고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체중이 65kg이면 65 곱하기 20은 1300mg이 하루 복용량입니다. 100mg 피세틴을 예로 들자면 하루 13알을 이틀 동안 복용합니다.
피세티는 체내 소실되는 속도가 다소 빨라서 한꺼번에 13알 다 복용하지 마시고 하루 3번 정도 분할 복용하면 그래프처럼 피세틴 혈중치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피세틴 5알, 4알, 4알 이렇게 하루 3번 그리고 매번마다 오메가3와 바이오페린 5mg을 함께 식후에 먹고요. 그 다음날 똑같이 반복한 후에 한 달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반복을 해줍니다. 이상은 제가 매일 먹기도 하는 싱클레어 박사님 보충제의 용법과 용량, 주의사항 등을 대략 알려드렸고요. 알약 가짓수가 많아도 간과 신장에 별 무리가 없고 심지어 다른 그룹의 영양제들과 함께 먹었을 때 간을 보호해준다는 것도 오늘 아셨으니까요.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복용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